국내 연구진이 최첨단 무기에 적용되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인 150나노 질화갈륨 반도체 기술 파운드리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서 배포하는 건데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차세대 반도체 기술 국산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조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로 스텔스기의 A사 레이더와 이동통신 기술 등에 사용되는 질화갈륨 반도체. 기존 실리콘 반도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인 화합물 반도체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150나노 질화갈륨 반도체는 오직 전 세계 6개 기관에서만 파운드리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국내 관련 기업들은 자체 칩을 만들기 위해 외국 파운드리 업체에 의존해왔는데 설계와 공정 등 개발 기간이 1년을 훌쩍 넘어 시스템 검증과 납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련 기술을 축적해온 애트리가 국내 최초로 150나노 질화갈륨 반도체 기술 국산화를 위한 파운드리 시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소자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해외 의존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납기와 그리고 가격 이 부분을 기존의 해외 상용 파운드리를 대비 약 절반 이하로 낮춰서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 사업은 반도체 국산화를 앞당겨 반도체 수출 규제 대응과 국제 기술 경쟁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 5G, 6G, 이동통신, 또 위성통신, 국방 레이더 탐색기 관련 기업들에게 핵심 칩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애트리는 이달 중 제안서 접수를 통해 4개 기업을 선정해 1차 파운드리 서비스를 진행하며 2026년까지 모두 12개 기업의 칩 생산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